할렐루야. 2월 28일 금요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많이 하셨겠죠. 그러나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씨 뿌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있잖아,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에 씨가 떨어지고, 씨가 길가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니? 사람들이 생각하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상식입니다. 그리고 돌짝밭에, 돌 위에 씨가 떨어졌어. 그거 씨가 어떻게 되겠니? 죽는 거지 뭐. 길가밭에 떨어져도 죽고, 돌짝밭에 떨어져도 죽고, 그 다음 가시밭길에 떨어지면 어떡하겠니? 어때요? 또 열매를 못 맺는 거면, 만약에 살았다 해도 가시밭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옥토밭에 뿌려졌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른다 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렴풋이 감을 잡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 가고 없을 때, 제자들밖에 없을 때 예수님,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아도 볼 수도 없고 들어도 이해를 못한다. 깨달을 수가 없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씀을 알고 모르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모르고 그럴까? 그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이 시대 때 어떻게 섭리를 하셨는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이고, 노아 시대 때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이며, 시대마다 하나님이 전하신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면 또 어때요? 누가 전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거 깨달으려고,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미래를 가보고 싶어서, 미래를 가고 싶은 겁니다. 난 미래를 가보고 싶어 하는 사람, 미래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미래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미래를 갈 수 있는 방법, 자기 인생의 미래를 갈 수 있는 방법. 자, 마스크 달렸습니다. 현재 최선을 다한다. 요즘 마스크가 대세입니다. 대세. 마스크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마스크가 대세입니다. 난 미래를, 내 인생의 미래를 알고 싶다. 내 인생의 미래를 가보고 싶다. 그리고 내 인생 미래 잘 살고 싶다. 미래를 알고 싶다. 바로 과거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봅니다. 그리고 국가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때요?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은 과거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과거에 살아온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그냥 과거죠. 그거를 읽으면 읽을수록 어때요? 나한테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지식들이 나에게는 미래를 좌우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오는 거 안 같습니까?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오는 사람 안 같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요. 늘 밤샘합니다. 늘 밤샘하고 늘 연구하고 제 손에서는 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 도서관의 책 제가 다 읽었죠. 자, 사랑하는 섭리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개인의 그러한 수필지 그리고 소설이라든지 만화책이라든지, 저는 만화책을 보고 10대 때 18살 때 만화책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진짜 감명을 받았습니다. 야,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감명을 받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감명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유명한 철학자, 학자, 과학자, 그리고 의사, 학교 선생, 그리고 자기의 그런 멘토 되시는 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한번 나도 살아보자. 야,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나하고 나이가 같은데 부모도 없습니다. 혼자서 밥 해먹어야 되고 주식이 라면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물을 마셔야 되고,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이 사람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고, 그리고 훌륭한 공무원이 되고 학교 선생이 되고, 그리고 사업가가 되고, 그리고 온전한 가정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동기부여가 된다 그러죠. 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왜 만드셨을까? 성경책을. 많은 책도, 책 속에 진리가 있지만 성경 속에 참으로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 책들에게는 부분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고, 마치 목욕탕에 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세수 아니면 손, 그냥 손만 씻어야 합니다. 눈치 보고 아니면 세수할 수 있고, 그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다 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을 수 있는, 마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인생을, 나의 생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지겨운 것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새롭고, 보면 볼수록 깨달음이 오고 영감이 오고 이 책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 읽는데 깨달음이 달라집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인생을 나라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여러분 개개인에게, 개개인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책이 어떤 효과를 올렸을까? 이 성경이라는 책이 인류를 구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가정을, 수많은 개인을, 즉 인류를 구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질서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뭐랄까,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 그 개인, 그 개인, 축복받은 개인,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지식이 뛰어난 사람, 그러면 물질이 따라오고, 물질이 따라오면 명예를 얻게 되고,
명예가 오면 또 어때요? 나중에 권력도 늘 수도 있고, 차곡차곡 처음부터 권력을 얻는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는 지식을 얻고, 학식을 얻고, 그 다음에요, 물질이 따라오고, 그리고 명예를 얻게 되고, 그리고 권력이라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개인이 물질을 얻었을 때, 그리고 개인이 명예를 가졌을 때, 그리고 권력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돈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락으로, 술로 못 쓰니까, 그러니까 술값이 작으니까 어때요? 마약으로, 도박으로 쓰고 그렇습니다. 개인이 물질을 얻었을 때, 물질을 얻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먼저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면 돈을 주잖아요. 이번 달에 80점이면 내가 돈 만원 줄 거야. 근데 90점 맞았네? 2만 원 줘야지. 100점 맞았네? 3만 원 줘야지. 엄마, 나올 100점 맞으면 엄마, 나한테 10만 원 줘야 돼? 저도 제발 그러고 싶습니다. 10만 원이 뭡니까? 올 100점 맞으면. 우리 가문에 그런 역사가 없는데. 수능 만점을 맞는다. 그 100만 원이 돈이겠어요? 예? 100만 원이 돈이겠으면, 1000만 원, 용돈 1000만 원 그 이상으로도 줄수 있습니다. 수능 100점을 맞으면. 예? 진짜. 진짜로.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얻으면, 왜? 공부 점수가 오른다는 것은 지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부모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크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고 몸도 건강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부모들이 용돈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물질 축복을 주십니다. 개인에게 물질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들어왔을 것입니다. 들어왔을 때그 물질을 여러분 어떻게 썼습니까? 무엇 하려고 썼습니까? 어디에다가 썼습니까? 아마 좋은 데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날라갈 쓸 수도 있고, 손해 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했는데, 아유, 괜히 했다. 아이씨, 괜히 했다. 이런 생각도 들 거고, 그것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것을 교훈 삼고 되새겨야 합니다. 왜? 앞으로 또올 거니까. 앞으로 반드시 그러한 사건이, 그러한 상황극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승승장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축복이 왔을 때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죠? 권력이 왔을 때. 즉,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한테 축복받으면 축복받을수록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선지자들, 똑똑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들, 똑똑한 자들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의 미래를 꿰뚫어 보는 겁니다.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렇습니다. 축구 감독은요, 딱 보면 알아요. 수비, 아, 감독님 저 골겠다 시키 새끼 수비, 아, 저 공격수, 저 다른 학교에서 저 공격수 했더만 골겠다 했단 말입니다. 볼보해, 볼보해, 볼보이.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능한 감독은 딱 보면 압니다. 근데 돈밖에 모르는 감독은 돈 받고 포지션을 바꿉니다. 2002년 4강 갈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 감독이 만약에 2002년 감독을 맡았더라면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잘 쓴 겁니다. 그게 맞는 사람을 잘 썼습니다. 잘 기용을 잘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 데려다가 탁 앉혀놨다는 겁니다. 수비의 사명자, 골키퍼의 사명자, 미드필드의 사명자, 그리고 공격수의 사명자들. 공격수를 수비를 갖다 놓으면요 못해요. 못한다고. 수비 봐야 될 사람을 미드필드에 공격수 올리면 뛰기는 뛰는데 그 센터의 사명자가 아니란 말이야. 사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유능한 감독은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얻어먹어도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돈에 무릎 꿇지 않고 소신껏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능력이 많을수록 어떻게 피를 흘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질을 주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야 그 시대에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리드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개인이 그러한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 단체도 마찬가지.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잘되면 잘될수록 반드시 헌혈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생명의 피를 이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반드시 해나가야 합니다. 피 빨아먹는 역사가 아니라, 피 빨아먹게 되면 허혈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맞아 죽어요. 허혈기 죽이면 잘 죽었다 그럽니다. 저 새끼 피 빨아먹었네. 드러났는데 어때? 허혈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허혈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허혈기가 아니었어요. 아, 허혈기가 아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겁니다. 아, 오해했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욕하던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네. 바리새인들이 칭찬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도둑놈이네.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드러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피를 흘리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기독교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모가 희생을 하고 피를 흘릴 때 자식이,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처럼 각각 정치면 정치, 그리고 기관장이면 기관장, 관공서면 관공서, 어떤 곳이든 다 리더가 있습니다. 회장이 있다는 거죠. CEO가 있다는 거죠. 대표자가 있다는 거죠. 그 자들은 반드시 피 흘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야, 저놈은 큰 그릇이 되겠다. 나중에 저 녀석은 진짜 잘 되겠다. 그런 사람은 어때요? 피 흘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피 빨아먹는 삶이 아니라 피 흘리는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에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축복권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번졌습니다. 코로나. 진짜 이래 될 줄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이래 될 줄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야, 이걸 알았다. 마스크 쪽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거 100만 개 빨리 해서 내가 우와 수출해서 돈 벌어야지. 한 50만 개만 수출하고 나머지 50만 개는 원가대로 풀면요, 이 사람은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못합니다.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대로 만약에 더 내놓고 봉사하는 셈 치고, 왜 이미 돈 벌었잖아.
내가 1,000원에 구매를 했어. 근데 이미 2,000원에 팔았어. 돈을 많이 남겼단 말이야. 그러면 1,000원인데 딱 900원에, 800원에 내놓습니다. 딱 어디에다가? 대구에다가. 대구시에다가 트럭 몰고 포트 몰고 쫙 갖다 줍니다. 전시 상황이라서 모릅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의료인들 대구로 뛰어들었죠.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은 평생 영웅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일을 하다가 부모님이 혹시 죽었다. 가족이 혹시 의사가 일을 하다 죽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할 것이며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 기업들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삼성에서 300억 했죠. 그거 회사 돈입니까? 자기 돈입니까? 회사 돈이에요? 회사 돈이에요? 그런 걸잘 봐야 합니다. 자기 돈으로 해야지. 네? 그게 안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아. 차라리 연예인들 1억씩 자기 돈 1억씩 몇천만씩 내놓는 사람이 더큰 자들입니다. 그럴 때딱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기도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 땅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내 권한이 아니니까. 나한테는 그런 뭐 주권도 없고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이 흐름은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형님 집에 아들이 많다. 혜일이가 막내 동생 민기를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삑사리 나가지고 혜일이가 아버지한테 쫓겨났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이거 쪽팔려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예? 형님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술 한잔 하면서 술 먹을 때마다 내 장난놈, 이 장난 이놈의 새끼가 막내를 죽... 그 말을 할수 있어요? 그건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할 수... 쪽팔려서 사람이라면 날 못합니다. 그런 사건이 하늘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집안에 만약에 그랬던 건 비밀이 되는 거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를 해 그거를 말 못하지. 하나님 그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안 쪽팔립니까? 이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신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하나하나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띄엄띄엄 뱀이 사단이다. 그리고 사단 마귀요. 근데 천사였다. 이것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 했는데 아마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모르는 말씀들을 베드로가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입이 무겁고 그리고 이 복음을 끝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전할 자에게 더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감당할 자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꼬셨습니다. 그때 그 사건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시성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두고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잉태를 했을 때 제일 많이 기도한 게 있습니다. 제일 많이 기도한 거. 뭐냐면 서로 시기질투하지 말라. 정말 시기질투하지 말라. 왜? 가인이 그래서 아벨을 죽였어요. 저는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인입니다. 가인이 악한 자가 아니라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가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절대 섬기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한 사람이고 가인은 하나님을 절대 믿고 섬기며 산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살았거든. 우리 부모님이 가인처럼 살았단 말이지.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시기질투가 많습니다. 세상 온전 시기질투가 가인의 피가 더 많이 흐르면 짙으면 짙을수록 시기질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질투가 막 질투의 화신들 막 눈이 이글이글 별거 아닌데 눈이 이글이글 탑니다. 예. 누가 좀잘 돼도 어때요? 눈이 이글이글하고 막 내보다 조금만 잘 생겨도 예뻐도 능력이 있어도 막 싫으면 그냥 싫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피가 그렇게 흐르는 겁니다. 피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 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둘이 시기질투하는 게 없어요. 내가 한이한테 잘해줘도 그 다음에 지인한테 시기질투 그런 게 없어요. 예. 야, 역시 다르다. 어떻게 이 기도를 이루어줬고 다른 기도를 왜 이루어지지 않지? 노래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 이놈의 자식들이 나를 닮아가지고 더 엇거리도 된 거야. 나보다 더못 부르는 것 같아. 근데 시기질투 기도는 하나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나보면 또 알겠죠? 그래서 아, 참 신기하다. 가인이 아들을 죽였잖아요. 가정에서 그런 사건이 났습니다. 싸울 수는 있지. 근데 죽이면 안 되잖아. 치고받을 수는 있지. 근데 어때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죽였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예.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 에덴 동산의 역사가 깨졌습니다. 독사의 자식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뱀의 씨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인은 뱀의 씨입니다. 그 시대의 뱀이 무식했겠습니까? 지혜의 뱀입니다. 아담보다 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 밝아진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영생한다는 뜻입니다. 네가 축복받는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오면 축복받는다는 뜻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게 될 것이야. 영생할 것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닌데. 하와의 짝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입니다. 그때 그런 사건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도 똑같이 시대시대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10대를 보내고 20대를 보냈을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때를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장할 때 제일 적용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노아시대 때 말씀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연애의 말씀입니다. 연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 함부로 나누지 말라. 사랑 함부로 하지 마라. 서로 너희들 사랑 함부로 하지 말.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동산의 실과를 먹고 싶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 아름다운 실과, 동산에 가서 내가 저 실과를 먹고 싶다. 그 실과가 뭔데? 아주 고귀한 열매, 사랑의 열매. 거기에서 영혼이 창조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사람 몸뚱아리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탄생합니다. 영혼이. 영혼을 탄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애비도 어미도 영혼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육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영혼이, 속사람이 성장하고 아담도 하와도 영혼이 성장해서 가인을 낳았어야지. 근데 그 가인이라는 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성장하지 못한 자의 씨가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어. 이것 또한 비밀입니다. 결국 예수님 시대 때 어때요? 독사의 자식들이 또 어때요? 가인 같은 놈들이 또 가인이 하나님을 부정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히는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명예와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 그 시대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족장. 하나님을 잘 믿는, 마치 예수님 시대 때 제사장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시대 때도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죽였잖아요. 아담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말씀이 이 시대에도 그대로 어떻게 비밀스러운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안 풀어도 좋아요. 그냥 과일이 돼도 좋습니다. 과일이면 나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과일이면 사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복숭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과일을 통해서 왜이 세상이 타락하게 만들었을까? 죄가 관영하게 만들었을까? 이 말이 안 되지. 하나님 왜 창조했을까? 사람의 목숨 걸고 따먹는 게 뭘까? 사과가, 복숭아가 약 쳤대, 배고프마, 처먹어라. 약 쳤거든, 일단 알아라, 농약 쳤다. 바로 먹으면 1분 안에 간다. 먹어, 배고픈. 먹을 사람 있어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안 먹습니다. 죽는다면. 근데 목숨 걸고 따먹었습니다. 뭘까? 지금도 죽을 걸 알면서 목숨 걸고 따먹습니다. 뭘까? 그게 뭘까? 다 풀어지는 겁니다. 아, 바로 그거구나. 아, 그거구나. 그러고 나서 가정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것 또한 비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사랑.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사랑을 통해서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물질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사단은 물질을 통해서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명예를, 권력을 주셨습니다. 사단 또한 그것을 통해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그걸 통해서 들어와서 쳐버리는 겁니다. 사단은 진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비밀을 다 말씀하시고,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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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진리를 중심하도록 해라. 그리고 힘들 때 기도하라.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가르쳐준 말씀이 있지. 묵상하고 기도해. 그러면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가르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수지야, 너 소원 있니? 한 가지만. 있을 거야. 자, 여러분 소원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저 지방에 계시는 분들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인데요. 예, 여러 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몇 가지가 되는지. 너무 많으면 소원이 좀 그렇다. 가치가 떨어진다.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만 딱 적어보세요. 그거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걸 받으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떠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니까 못 먹고 사는 겁니다. 욕심을 내니까.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니까. 더 좋은 옷을 입으려면 지금 이 정도면 됐지. 또 좋은 옷 입으면 또 이게 또 싫어. 더 좋은 옷을 또 입어야 돼. 계속해서. 여자 화장품도 처음에는 10만 원에서 나중에 1,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성향도 하나 고치면 계속 고치게 돼 있습니다. 계속. 고치다 고치다 낭패봅니다. 그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지 꼭 기도를 하시고 과연 나, 내 생에 나한테 이게 주어질까? 이게 이루어질까? 의심이 가거들랑 지금 현재 여러분 현재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내가 이루어지면 나 이렇게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잘한다 했는데 자녀들한테 잘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야지 이미 이루어졌다 생각하시고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주간에 참으로 무서운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 종교단체가 지구촌에서 제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종교단체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 이건 비밀 지켜야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부와 말씀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똑같이 역사한다는 것, 계명성이 사람을 통해서 섭리를 해방한다는 것, 그것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체가 감사하고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말씀 듣고 죄인이여 너는 이제 심판을 받아라 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인에게 여인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여인이여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리라. 그러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 정말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나도 너를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찔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막 죄가 생각이 나고 막 심판받고 죽어라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라. 다시 기회가 있으니 지금부터 잘 살아보아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네, 아무쪼록 마스크 여러분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다니실 때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람 만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공공장소, 운동장이면 운동장, 문화센터 다문 닫았죠?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이 모든 광경을 보고 계시고 예전에도 역사하셨고 현재도 역사를 하고 계시는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이 그리고 이 시대 지구촌을 향한 각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대한민국에도 한반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통일이라고 믿습니다. 38선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동족끼리 피 흘림의 역사는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53년도에 38선이 꺼졌습니다. 2023에는 38선이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70년 주기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꼭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동시성으로 70이라는 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꼭 놓치지 아니하고 꼭 통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중국, 절대 일본, 그리고 미국, 이 한반도를 향한 통일을 방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인들, 참 똑똑하고 유능하고 돈도 많습니다. 그들 평생 먹고 살돈 이미 있는데, 국민들이 더욱더 깨어나고 깨어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것을 내어놓고, 손과 발이 부르트게 입술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뛰고 달리는 자를 꼭 지도자로 저희들이 뽑을 수 있는 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셔서, 올바른 자를 꼭그 지역의 대표자로 피를 흘리며 헌신을 하는 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물질에 눈먼 자가 아니라 물질을 주관하는 자들이 제발 정치인이 될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훌륭해야 훌륭한 대통령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힘이, 백성들의 권한이 백성들이 모여서
정치인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 시대가 도래했으니 아버지시여 꼭 이때에 맞게끔 정치인들이 잘 뽑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사단도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절대 개인의 것이 될수 없으며 그 단체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뿐이고 선포할 뿐입니다. 누가 깨달았다, 누가 받았다, 그 자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을 얻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사건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무관 생명이 병들지 않도록,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 국민의 생명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개개인의 생명과 가족과, 그리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꼭 그런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곳곳에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에 따라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시고, 코로나를 잘 피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코로나가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코로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천사들이 그 병마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선에서 뛰고 달리는 의사들,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무고한 시민들이, 백성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절대 인생이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자들이 확진자들에게 힘과 은혜를 주셔서 병상에서 더욱더 인생을 생각하게 하시고, 가정을 생각하게 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꼭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내고 세계에 큰 정말 존경받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